좋은 변호사 오랜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살 좀 많이 쪘습니다. 살 빠진 거 아니야? 빠졌다 이제. 하도 길을 못 찾아가지고 이 제가 다 세팅 다 해놨어요. 일단 지금부터 고기만 가져올 건데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다른 사람들도 헷갈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못 찾은 게 아니라니까. 미트 파티 뷔페가 두 개 있어요. 월곡동에. 나는 검색을 했는데 이 집만 나왔는데 이 옹 변호사 엉뚱하게 해가지고 30분 늦었네. 네가 써면 돼. 고기 가져와. 아따 오랜만에 봤는데 오랜만이죠. 자,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떠와서 밖에 알아서 뽑기로 했습니다. 난 이거 오늘은 막창 하고 이게 사장님 추천하더라고. 이베리코. 이거는 이쪽은 내가 이게 기름이 이렇게 흐르거든. 한번 나오지. 앞쪽은 네가 먹고 뒤쪽은 내가 먹고. 이게 고기 보니까 사람마다 익히는 정도가 다르더라고. 양수로 다 익혀 드시니까. 아, 바닥이. 이 맨날은 진짜 우리 스무 살 때 많이 나잖아. 그치. 고기 먹기 진짜 내일도 안 되네. 내가 지난번에 터키에 가서 이거 고기를 먹는데 나는 돼지고기 여기서만 굽고 그리고 소고기 여기다 구워라. 안 된대. 그거 그것도 안 된대.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한 접시 있으면 안 된대.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못 먹어. 소고기 다 끝나고 카메라 끄고 내가 요거 한 점이랑 이베리코 이거 돼지고기 한 점이랑 막창을 갖다가 딱 구웠어. 딱 구웠는데 궁금해.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전부 다 근데 불을 기름이 튀기면 안 된대. 아. 그리고 내 코너를 봤더라. 냄새도 안 맡으려고. 잘 지냈어요? 어, 화면에 나온 그대로. 지금 이 식당에 한국 사람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 신기하게 먹는다. 근데 자도 잘 됐네. 이 쭈꾸미가 굉장히 비싸. 냉동이지만 먹으면 하더라고. 아단 메라바 아단 아단.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어. 라이언이스라고 하는 할부작 드라마가 있어. 기억 드라마인데 You have no family. You have no friends. You were abused until you gave yourself to me. Now you have a purpose, and it is noble. I'm doing everything different this time. She's your field agent. Do what you think's best. Mr. President, we have a situation unfolding in real time. Are you close? Closer than we've ever been. You up for playing outside the lines? Ready to do my job, ma'am. Did you hit the target? I'm not trained for this. This is our mess. We clean it up. How do we shut this down? I need you to understand the risks. I understand the risk. 그냥 진짜 내용. 와, 내용이 어떻게 전개돼요? 이게 예측 불허야. 와, 진짜 명작이야, 명작. 시나리오 하긴 전부 다 만족. 배우들 연기도 겁나 잘하고. 저 먹어요. 뭐 이베리코 유명하죠. 그 스페인에서 뭐 보리 먹여서 키우는 돼지. 그래? 몰랐어? 이베리코는 들어봤는데 소리 먹였는데 보태기랑 뭐 올리브 같은 걸 먹였어. 그런 게 있어. 얼마에? 너 막창은 먹어? 먹죠. 나 다 먹어. 홍어 먹잖아. 그건 못 먹겠어.
괜찮네. 오, 괜찮지? 진짜 요즘 바빠. 변호사가 바쁘면 나라가 망하는 건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대구 같아? 방금 보내는 거. 대구 막상 방금은 막장. 나 먹을 줄 알고. 확 살짝 달렸다. 한번 만져볼게. 대구 경북 가면 막창들 많이 먹는데 그 찍어 먹는 장 이름을 막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그 레시피를 친구가 막창집에 알려주더라고. 그게 다 똑같은데 핵심은 땅콩가루를 잘 섞어요. 땅콩가루. 그리고 요거트 조금 넣고 사이다를 좀 넣는데 그래서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막창을 이렇게 쭉 담궈 먹어요. 막창. 제 나름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담궈 먹어. 말 안 하고. 밑에? 내가 이걸 좋아하잖아. 콩나물갈매 내가 만들었어. 판다. 너 마요네즈 다 먹고 있는데 이거. 그럼 먹느라고 정신 없다니까. 비벼놓고 진짜 맛있다. 막창이 맛있구나. 카오라는 베트남 친구인데 이 근처에 학교 있어? 광주여대. 거기서 거기인가 보다. 그거 교육 같아. 왜 어떻게 친해졌냐면 우리 지금 사장님이 없잖아. 구청에서 위생검 뭐 그게 나왔어. 근데 그 살펴보고 체크하고 구청 직원이 사인을 받아야 그 친구 내가 왜 사인해야 되냐. 맹맹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설명을 해줬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사장님 많이 내가 사장님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아무 문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무무무 끓이는 거야. 그래서 구청직을 빨리 바쁘잖아. 그래서 나복사 해놔라. 이름 뭐냐고. 타오. 타오. 소손님 맞습니다. 한국사람 아닙니다. 한국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소모범 주셔야 되는데 무슨 손님인지 나복사. 고기를 이렇게 많이 얻은 줄 몰랐어. 그래서 우리 대화가 안 되잖아. 아니야. 오늘 대화가 유독 안 되잖아. 구워 먹고, 구워 먹고. 그니까, 한,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되나? 오마카세. 좀 반 익히고,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데워 먹는 거야. 이러면 되잖아. 근데, 기본 한국 사람은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일들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고기 찍어 먹으면 아무 데 없어. 그냥 계속 누가 엄마는 계속 좀 번지고. 한마디 하지 그만해. 빨리 먹어라. 탄다. 터키즈로 안 먹을게. 바라보고 머리가. 터키 사람들은 짐승의 머리와 짐승의 발은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지. 두 종류라고. 머리 입자, 이쪽 빨리 입자. 아, 두 종류? 이거 문어, 오징어, 이거. 두 종류가 이거 안 먹어. 왜? 왜 안 먹는지 이유는 있죠. 뭐, 하여튼 모든 이유의 그 근간은 불법이에요. 그럼 여자들 엄청 좋아.
대놓고 어쩔 건데 뭐야. 동네를 이 장모는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금호를 식당 그 주방에 일하는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8시쯤 마치면 집지 앞에 술 지나거든. 술 먹고 그래. 헤이 친구 술 먹고 가. 맞아. 장난. 지나가 뭐. 마이 스타일 내가 먹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이렇게 다른 야채 위에 얹으면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두 판째. 여기 제일 좋은 게 시간제네. 마늘을 안 좋아해? 마늘을 생으로 못 먹어. 뭐 먹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거 그래요? 그 사람들 누가면 다 먹어. 이렇게 안 먹어. 그 영상 보면 바빠싸. 영상 보면 그 이렇게 먹잖아. 아니야. 바빠싸기야? 거의 태워. 거짓말 좀 못해서 걔들 피고 거기 입에 딱 넣으면 이빨 부러지더라고. 너? 그걸 케밥이라고. 네? 케밥. 이럴 때 먹잖아, 버섯도. 이럴 때 이 정도면 먹잖아. 아니, 이게 더 시커매져. 그게 케밥이야. 술에 가열해서 먹는 음식 일체를 케밥. 그리고 뭐 바나나를 구워도 그렇게 케밥이야. 우리로 말하면 그게 구이. 이번에 안 가지고 그래? 커피랑 한국어가 무엇을 똑같아? 훈법 S.O.V. 심지어 조사도 우리랑 똑같아. 뭐뭐 에게 이 가 오 일 이거 조사기 이런 거. 그래서 한국 사람이 커피어 커피나 한국어 금방 배운대? 서로가 빨리 배운대. 근데 나도 금방 배운대. 그냥 만들어 낸다니까. 이번에 찍어 갑니다. 크지만 얇아. 영상 봤어? 내년 사는 거? 이런 이거 다 이런.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먹으면 되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뭐 카메라 물려서, 오디오 물려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마지막. 저희는 이제 방송 끕니다. 막창, 이 친구 내가 볼 때 막창 찍어, 막창 찍어. 건강하신데. 카메라 꺼요. 안 돼요.